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 먼저 신문 기사를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그 경제면에 난 기사입니다. 규제 풀자 세계 1위 된 중국 면세점, 한국 면세점 다이공 뺏길까?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면세점 사업도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남도를 중심으로 면세점을 활성화시키면서 중국은 기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면세점 사업이 영향을 좀 덜 타격을 받으면서 이 1등 기업인 중국 면세라는 기업이 전체 글로벌 면세 매출의 1위로 등극하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중국 면세나 또 중국의 면세점 기업들이 세계 5위 정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정도 5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1위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장은 다 쪼그라드는데 중국 시장만 커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기사는 우리나라 면세점의 어떤 위기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저희가 봤던 포인트는 중국 면세점이 세계 1위가 됐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실제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박주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이름이? 중국 면세라는 기업이고요. 네. 상해 증시에 지금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지금 영어로는 차이나 투어리즘 그룹 듀티 프리로 되어 있고 신문에서도 사실 뭐 CTGDF 이렇게 뭐 약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사실 중국 기업들을 우리말로 표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회사도 이름이 계속 표기하는 게 또 업체마다 또 다르다고 하는데 자, 이 기업이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의 레이더에 걸렸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에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부여하는 이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 면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아, 유일한 회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면세 이외에도 주아이 면세점, 그다음에 심천 면세점 등 같은 국영 면세점 기업이 또 있지만은 해당 기업들은 모두 특정 지역에서만 회사 면세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면세만이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 뒤에 말씀드릴 해남도 면세점이나 뭐 중국 주요 공항에서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회사명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년도까지만 해도 이 중국 면세라는 기업이 이제 여행사 관련 사업도 하고 있었어가지고 당시만 해도 뭐 중국 국제 여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19년도에 해당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중국 면세점 전문 운영 사업자로 이제 등하면서 이름도 이제 사명을 바꾼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이제 잡아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제 중국 면세점 시장, 중국인의 해외 소비가 내수 전환으로 그러니까 연결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중국인의 이런 명품과 면세점의 소비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중국인이 소비하고 있는 이 비중이 35%인데요. 3분의 1이 넘는다고요? 네. 근데 그 반면에서 이 중국이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명품의 비중은 1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24%는 해외 나가서 사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또 면세 소비를 보셔도 이거 이제 18년도 기준인데 네. 당시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4배 이상 해외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적으로 면세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소비할 거면 해외에서 하지 말고 와서 국내에서 해라 라는 취지이고요. 네.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상황 그렇죠. 또한 이런 중국 정부의 이런
그걸 좀 기여를 의도치 않게 기여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안에서 써라 내수 진작을 위해서 네, 그런 메시지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해남도 면세점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면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 시장을 육성을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항 면세점은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던 이 해남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면세점을 이제 육성하려는 계획이고요. 네. 해남도는 이제 중국 남부 지방에 있는 한 섬이고요. 제 국내로 따지면은 뭐 이제 제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띠는 이제 섬인데 휴양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의 면세점 정책을 큰 폭으로 완화를 하면서 네. 해당 시장을 이제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6개월 사이에 많은 정책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제주도가 면세 혜택이 있어서 제주도 여행 가시면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보다 그럼 남쪽으로 더 밑에 있는 거죠? 네 지리적으로는 조금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크기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우리가 흔히 그냥 섬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야 뭐 맨날 생각하는 게 제주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주도보다 좀 큰 거 같긴 한데 얼마나 크죠? 면적으로 치면은 약 20배 정도 네, 하는 걸로 20배요? 네. 그럼 엄청 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책 작년 7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정책을 많이 완화한 부분이 우선 가장 큰 거는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연간 면세 소비 한도가 네. 3만 위안이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10만 위안으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전자기 그동안은 이제 전자기기나 주류 같은 품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게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좀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품목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도 원래는 이제 품목당 소비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주류랑 전자기기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다 무제한으로 풀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이렇게 좀 화장품도 좀 개수는 여전히 제한이 있지만은 조금 더 완화를 하면서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이런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좀 더 상승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 지영 선임 연구원은 해남도 가봤나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들 많이 하나요? 휴양지라고 하면 이야기를 많이 좀 하는데요. 네, 제 주위에도 여행을 간 사람 실제로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해남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어느 섬인가 하실 텐데 우리가 언론에서는 요즘에 그 발음 기호 그대로 표기를 많이 해서 뭐 하이난섬이라고 하나요? 네, 하이난섬, 뭐 해남도, 하이난성 뭐 이런 다 표현이 네, 좀 다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명칭이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제 세 번째인데 알리바바 그리고 듀프리의 조인트 벤처 설립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11월 달에 발간했었는데 네네. 이때 한참 이제 알리바바랑 듀프리가 네. JB를 설립하면서 중국 면세 이런 경쟁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중국 면세는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인 네. 이런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네. 특히 알리바바와 듀프리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인 기업으로서 좀 시장에 중국 면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존재했었는데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네. 알리바바랑 이 듀프리의 JB가 네. 사실상 면세 라이선스를 취득할 확률은 현 상황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우려는 좀 불필요하다라고는 취지로 이제 쓴 겁니다. 네네. 알리바바가 지금 요즘에 많이 쪼임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아직 그 라이센스에 대한 허가 이건 아직 뭐 결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지금 알리바바와 듀프리 JB는
중국 로컬 기타 면세점이랑 이제 협력하는 방식으로 아. 이 면세점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제품을 납품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면세에 대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뒤에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남도 면세점인데 네. 해남도 면세점 시장을 크게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남도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 면세점을 이용을 하는가 그쵸. 그리고 가서 1인당 얼마나 소비하느냐 이제 이 세 가지 지표로 네. 해남도 면세점 시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방문객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이제 최근 3년치를 상회하는 방문객 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이용객률과 2인당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도 네. 그동안은 이제 되게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소비 금액도 3만 그전에는 이제 한도가 3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3천위안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 10분의 1밖에 안 썼구나. 네네. 그리고 이용객률도 높지 않았는데 그 이번에 뭐 전자기기나 주류 같은 것도 추가하고 네네. 또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품목당 소비할 수 있는 그 최대 가격이 또 제한이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완화를 하면서 이런 이용 메리트 증가에 따른 이용객률 상승과 1인당 소비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사실 살 게 없었겠네요, 물건이. 살 게 없었고 또 사기에도 불편했고 이런 좀 실질적으로 좀 예. 이용 메리트가 많이 그러니까 돈 쓰고 싶어도 돈을 쓸 굳이 쓰고 싶지 굳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 근데 그걸 지금 다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났네요. 그래서 네. 지표를 살짝 보여드리면 네. 그래프 장난 아니네. 1인당 소비 금액이 계속 2020년도에 6천 위안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네. 이용객률도 그동안에는 뭐 5% 정도 수준이었던 반면에 20년에는 8.6% 그다음에 면세점 소비 금액도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네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이런 정책이 이 해남도 이용 메리트를 증가하면서 이런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남도에 언뜻 제가 레포트를 보니까 면세점을 또 추가해서 만들어준다고요? 네,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올해 1월 해서 지금 최근에 면세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네네. 오, 그림이 있네요. 좋네요. 네, 우선 살짝 위에를 보시면 네. 현재 중국 면세 이외에도 이런 CNSC나 그다음에 심천 면세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 해남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네, 이렇게 해당 지역에 이렇게 분포를 해 있고요. 저는 이런 경쟁자의 유입이 해남도 면세점 중국 면세에 당연히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시장 활성화가 되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 면세점 시장에 좀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정말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은 그런 카테고리나 제품들이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을 했는데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듀플이나 라가데르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이렇게 중국 로컬 면세점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상품의 다양성이 전 증가할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뭐 듀플이나 이런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중국 면세랑 이렇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경쟁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저는 카테고리의 다양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거는 결국은 전체 해남도 시장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면세가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시장 점유율을 일부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는 정도가 워낙 크니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여기 그림 지도를 보니까 섬이 엄청나게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진짜 제주도가 아주 메이랑 공항 면세점 요만큼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면세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순이익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준 게 이 상해 공항과의 면세점 관련 계약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제 중흥 면세는 이제 상해 공항에 입점 면세점이 입점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그 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매출의 일부분을 이제 상해 공항에게 임대료의 느낌으로 이제 주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출의 몇 퍼센트를 떼어서 수수료로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푹별로 조금씩 이제 그 떼어가는 수수료가 다른데 네네. 이걸 이제 가중 평균해서 약 42.5%가 이제 상해 공항한테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와, 되게 세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컸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 면세가 상해 공항에 보장을 하는 최소 보장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하회할 경우에는 이 최저 보장 매출을 지급을 해야 되고 수수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 상회하는 부분이면은 그냥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면세점 시장이 만약 호황을 이룰 때는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었을 때에도 이 최저 보장 임대료 때문에 매출이 안 나도 그걸 줘야 되는 높은 고정 비용이 있었던 거죠. 아. 이런 좀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대폭 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해 공항보다는 중국 면세에 좀 더 많이 유리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보시면은 쉽게 얘기하면 많이 깎아줬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많이 깎아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또 좀 놀라웠던 건 이 최저 보장 임대료가 네. 이 금액의 이제 최대 한도 임대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 최소한 이거 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최대 이 정도까지만 주면 돼 이렇게 네네네.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 면세점 매출과 연동되어 있었다면 네. 이제는 트래픽 국제선 여행객 수와 연동되게끔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 수가 줄면 그만큼 덜 수를 내게끔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배려라고 해야 되나? 배려를 해줬는데요. 네네네. 공항에서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세점 사업이 좀 안 좋을 때도 좀 덜 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뭐 코로나가 정말 더 이제 없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여행이 정말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최대 보장 매출이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의 일정 부분 이상으로 더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중국 면세한테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모두 이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네요. 네. 그 비용 감소가 상당히 크겠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 나왔던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해남도 그동안에는 이제 해남도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중국 내륙인이든 혹은 이 해남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든 네. 모두 이 해남도를 떠나서 이 본토 내륙으로 들어갈 때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남도 사람들도 이제 이 면세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비행기나 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이 해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네. 좀 정책을 완화해서 굳이 떠나지 않아도 이제 해남도를 좀 이 면세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면세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네, 네. 좀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지금 계속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떤 품목, 어떤 한도, 어떤 방식으로 이럴지까지는 아직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이런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현 상황에서는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런 명품 소비보다는 이제 일상 소비재, 생활용품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산도 이제 좀 면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트를 보시면은 이제 네. 카테고리별로 이게 해남도 주민의 연간 소비 비중인데 네. 뭐 저는 뭐 주류 담배나 의류 같은 그리고 생활용품 중에서 이런 약 연간 소비의 10% 정도 부분은 어허. 이런 면세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저는 품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약 연간 10% 정도 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해남도 주민의 연간 1인당 소비 금액과 이 비중 그리고 전체 주민 수를 기반으로 이제 좀
간략하게 예측을 해보면은 최대 이제 이 비중이 10%잖아요. 네. 5%와 10%를 각각 가정했을 때 약 92억 위안과 182억 수준인데 2020년도 해남도 면세점 시장에 약 30%에서 60% 정도 차지하는 네. 그래서 좀 유의미한 이런 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도 주민 수가 여기 945만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의 뭐 서울 시민 정도 숫자가 되는 거네요. 1,000만이고 서울이. 네. 그러면 그 진짜 서울도 엄청 크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생필품을 사용 구매한다.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 기반화 이런 해남도 면세점 중국 면세점 시장에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 면세에 좀 투자 매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제3차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향후에 4월, 5월 달에 4차 재유행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 중국 면세 매출은 뭐 꾸준히 늘 거라고 뭐 확신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듯한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실제 상황을 봐서는 중국 면세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박주정 선임연구원과 함께 중국 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